일반적인 줄거리는 그 너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인데 그 오빠고 여동생인데 여동생 신발을 오빠가 이제 수선을 해가지고 오면서 잃어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하나씩밖에 없어요. 네. 학교를 가야 하는데 여동생이 신발을 저한테 못 가게 생겼어요.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아이들 너무 일찍 처리된 거예요.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대신에 이제 연필을 하나 이제 눈물로 주면서 그렇게 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제가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. 거기에서 제가 가장